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규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 이승양 선교사와 함께 2008년 4월 14일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선교사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극동방송에서 그 GMI 선교사 훈련원 선교 훈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거기 신청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강영철 원장님과 함께 아주 정말 고된 훈련이었지만은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계 대륙의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그 모든 사역을 목격하게 되고서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자 이렇게 다짐 먹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놈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이제 언어 연수에 들어갔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온 다섯 식구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엔 참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참 대화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프놈펜에 있는 어떤 학원에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캄보디아 말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거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영성 훈련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팀으로 해서 영성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위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콩강 건너편에 있는 크사건달 지역 동네 이름은 뽕르사이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현지인들을 직접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놀고 있어서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학교 앞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남편이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자전거에다가 그 바게트 빵몇 개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빵을 갖다 놓으면 내가 그 빵을 팔아줄 테니까 좀 빵을 좀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일마다 이제 찾아가서 그 빵도 팔아주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 놓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되지도 않는 영어도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찬양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말도 잘안 됐지만은 제가 캄보디아 말로 하면 우리 그 현지 사역자가 다시 그 남편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데 그 남편이 사역자가 돼서 제 캄보디아 말을 다시 캄보디아 말로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한 2년 정도 사역하면서 또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는 교회가 2개 세워졌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역의 동네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어려웠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지역마다 가서 전도해서 초소교회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곳을 담당할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고 이제 사역자를 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를 시작해서 처음에 사실은 한국에서 공동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그 처음에 그 사역자 둘을 소개받아서 받은 자매들이 하나는 16살, 하나는 37살 그랬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잘 티격태격 잘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참이 캄보디아는 그 공동체 하는 게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는 한 70명 정도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자 훈련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각 도별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여러분들 목회자 훈련을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공부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한 100여 명이 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사육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20명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20분 20명만 저희가 이렇게 선발해서 처음에 목회자 훈련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4년 이상 그 목회자 훈련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에 3박 4일 저 그분들이 오셔서 합숙으로 먹고 자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 그리고 전도 훈련 그다음에 목회 훈련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국에서 그 강사분들이 오실 때마다 통역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다 통역을 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한 20%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들이 계속 매달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오냐 그랬더니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은혜가 돼서 그래서 매달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통역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말을 굉장히 갑자기 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뭐 저도 이게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그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통역이라는 것은 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통역하려고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외웠던 단어들을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그 단어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지금까지는 뭐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90% 이상 그분들에게 캄보디아 말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그 사역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현지 목사님 자녀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님 자녀들을 사역자로 기르려고 저희 선교센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목사님 자녀들이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이분의 자녀들을 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시켜서 로컬 학교에 다 집어넣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캄보디아의 교육 체계가 아직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에게 와서 훈련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현지 목사님 소개로 이분이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내가 제자 삼아야지 그래서 어서 와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전부터 같이 저희 그 목회자 훈련 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학교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비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와 이렇게 사역을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금년 4월 4일 날 그분과 함께 이렇게 그 모든 그 절차를 받고 캄보디아 정부의 교육부에 정식으로 그리스 인터내셔널 스쿨 K12 허가를 다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작년 2월 달부터 현지 목사님들이 또 고아들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아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고아들과 현지 목사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고아들도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3살짜리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저희 캄보디아는 이제 뭐 생각보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센터에 와 있는 그 형제들 중에 배다른 형제 또 시다른 형제 그런 형제들이 많이 섞여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그 삼형제가 들어온 팀이 있었는데 그 막내가 이제 그 밥을 못 얻어 먹을까봐 첫날 오더니 그 밥을 그형 그릇이랑 이렇게 바꿔치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밥을 얼마든지 더 먹어도 좋으니까 밥을 더줄 테니까 형 거랑 바꾸지 말라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이제 이 밥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되니까 몰래 형 밥그릇 옆에다 갖다 놓고 형 밥으로 막 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그래도 또잘 타이르고 밥을 더줄 테니까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마음도 참 아팠고 또 부모 없이 그 고생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아이는 시골에서 그 프레이비어주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형이 둘 있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어떤 목회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굉장히 시골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계속 울어대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연필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을 막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아프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주 천사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과연 기를 수 있을까? 우리 괜히 아이를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개구쟁이가 되긴 했지만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이가 아주 굉장히 좀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고아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잘 정착을 하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들 잘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도 제법 하고 간단한 인사는 영어로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실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여자 센터, 남자 센터 그리고 저희 생활하는 집세 군데로 나눠서 있었는데 그 남자 선교관 그쪽에 그 건물이 좀 붙어서 더큰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면 이제 학교가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하려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너무나도 그 건물 임대하는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영 마음이 오질 않아서 하나님 분명히 더 좋고 더큰거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갔다 오시더니 성교사님 아주 굉장히 좋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8층 건물이에요. 방이 54개, 화장실이 55개. 굉장히 좋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호텔로 쓰려고 짓던 건물인데 아마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아마 돈이 모자라서 그 짓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을 이제 임대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아, 나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너무 좋긴 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좀 싸게 자기가 임대하도록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게 큰 대로변에 나가 있으면 월세만 보통 한 7,000불에서 8,000불 정도는 줘야 얻을 수 있는 건물인데 교장 선생님이 2,000불에 얻겠다고. 그래서 아, 이 주인이 미쳤지. 2,000불에 그거 주겠냐. 그런데 아무튼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주인이 3,500불에 주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계속 흥정을 했어요. 흥정을 했는데 1년 차에 2,300불, 2년 차에 2,500불, 그래서 3년 차까지, 그리고 3년 차에 지나서 2,700불 이렇게 하기로 하고 5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뭐 목회자 자녀들도 시골에서 뭐그 오두막사리 같은 그런 집에서 생활하다가 뭐 건물은 어떻든 간에 호텔 같이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하고 방마다 화장실이 다돼 있고, 저에게 꼭 필요한 건물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감동을 주셔서 그 건물을 갑자기 짓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땅밟기 기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땅밟기 기도할 때는 그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건물, 더큰 걸로 예비하신 것을 믿고,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너무 감격 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 이제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3살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식구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서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 식구들이 같이 체조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저희 선교센터 안에는 전부 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봉급받는 사역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은 이제 외부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가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급여를 이제 지불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건물 선교센터 안에서 1층에서는 이제 예배, 그다음에 학생들 조회 이렇게 하고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유치부 초등부, 4층에는 중고등부 교실, 그다음에 5층에는 남자 기숙사, 6층에는 여자 기숙사, 7층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한 6년 반 이상 지났는데요. 그 하루하루 이게 지난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뭐 학교도 저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센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셨고 또 어려운 중에 뭐 정식으로 국제학교 허가도 이렇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고 저녁엔 또 자기들끼리 매일 저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뒤에서 몰래 숨어서 보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뜨겁게 찬양이 일어나고 또 기도가 일어나고
그때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흐뭇해 하는 그런 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제가 현지 목회자들 이제 훈련받고 이제 각 처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든 사역을 준비를 다 해서 차량 그 모든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선물 준비, 그다음에 메시지 준비, 그다음에 찬양 율동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한 20여 명이 나가서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굉장히 뜨겁고 은혜스럽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아주 전도 훈련을 제대로 시키기 때문에 나가면 복음 5분 안에 복음을 제시하고 다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희 선교 센터가 수도원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찬양과 기도가 늘 하여간 365일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쪽하고도 관계가 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노동부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국어 학교랑 그다음에 기술 학교로 허가를 내줄 테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요청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국어 합격이 되면 한국의 노동자로 이제 취업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에서 현재 급여가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한 150불 정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1000불 이상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선진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학교, 기술 학교를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6개월 정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야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는데 6개월 동안 한국어 학교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영성훈련과 아울러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제 한국에 이렇게 보내고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를 시키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사역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목회자 훈련 사역인데요. 그 목회자 훈련 사역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중에서 선별해서 선교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그 아래쪽 그 지역은 원래 그 캄보디아 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지역에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람이 한 100만 명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 쪽에도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새롭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12학년 학생들의 비전을 저희가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한 학생이 너 이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산파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야, 산파가 뭐냐? 그러면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그럼 너무 좋은 계획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좀 의사로 길러내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중에 있는 아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산에 하기까지 출산할 때 우리 학생들이 간호사가 된다고 의사나 간호사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서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산모와 아이를 건강 체크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아들 관리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유치원 가정으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정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이게 평생 그 관리할 수 있는,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선교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건립과 병원 건립을 아울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킬 그런 일들을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인재를 길러내서 각계 각층에 고위층에 저희 학교 출신들이 진출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캄보디아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의 전도지를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만든 소금 전도지를 저희가 허락을 받고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2만 장 이상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큐브 전도지를 저희가 그 전도를 변형을 시켜서 지금 그것도 한 12,000장 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안에 캄보디아에 100만 명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3,000교회 30만 성도에 불과합니다. 인도차이나 지역에 있어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데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10년 안에 100만 명 전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 학교에 아직까지도 영어로 하는 그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선교센터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김동규 선교사 여러분에게 인사 마치겠습니다.